자, 새해 부자 되세요. 저 보호망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협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하나씩 8개 회사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N사는 어떤 내용을 바뀌었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헬스, 식단에도 빨리 늙는다. 갓생, 사는 MZ세대, 빨리 노화,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대진단비, 빅히트, 20년단 100세 만기, 요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뇌혈관. 자, 그전에는 우리가 암진단비를 많이 가입했어요. 암은 누구나 5천이나 1억 정도 많이 가입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암을 떠나서 뇌혈관 허혈성도 많이 준비를 하셔야 좋을 것 같은데요. 뇌혈관, 허혈성, 3천만 원씩. 그리고 거기다가 심혈관, 그리고 부정맥, 1천만 원. 그리고 갱신형 독감 항암 바이러스. 네, 20만 원. 요즘에 독감 정말 많이 걸리죠? 저희 첫째, 둘째도 독감으로 지금 쌩 난립니다. 대상포진도 200만 원. 물론 홍군생명의 고당대통 참고로 연장됐습니다. 고당대통도 500만 원씩 나오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뭐좀 자잘하게 많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N사 헤아린 355 간편보험. 2대 질병이 가입 즉시 보장이 돼요. 뭐라고요? 2대 질병이 가입 즉시? 맞아요. 2대 질병이요. 가입 즉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라는 거죠. 자, 2대 질병. 타산의 거의 90일 내에 감액이나 면책기간이 있는데요. 바로 즉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90일, 1년 미만 시에는 50% 감액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자, 355는 다들 아실 거예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 5년 이내에 질병, 상해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6대 진단이죠. 그래서 61세에서 70세까지도 2대 진단비 추천 플랜으로 인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61세에서 70세까지는 2대 진단비가요, 원래 롯데가 가장 저렴했어요. 60세가 넘어가면. 근데 농협도 정말 가성비 하나는 굿입니다. 그래서 뇌혈관 1천만 원, 허혈성 1천만 원,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 천만 원씩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시면 매우 매우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6대 질병도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 뇌졸중 이렇게 고지사항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가성비 구 건강보험이에요. 2310, 2310. 자, 가성비 구 건강. 일반암과 유사암 체증형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일반암 일단은 회사는 여기 보시면 1년 미만 시에 50%뭐 이런 거는 다 똑같이 있고요. 근데 체증형으로 지금 가입 금액의 5년마다 10%씩 할증이 돼서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30년 뒤에 무려 얼마요? 8천만 원. 유사암은 얼마요? 네, 30년 뒤에 무려 1,6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남성은 40세가 8만 6천 원. 그 다음에 50대는 12만원. 좀 비쌀 수는 있죠. 그래도 매우 좋다는 걸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성은 40세에 5만 7천원, 50세에 6만 4천원으로 가입이 된다. 영감, 농협은 65세가 넘으면 모바일 서명이 된대요. 네, 타사는 거의 안 되는 회사가 많은데, 농협은 65세가 넘어도 모바일 된다. 아니, 내 나이가 어때서? 요즘에는 60세, 70세 분들도 제 구독자, 계약자분들 정말 많아요. 유튜브들 많이 보기 때문에 65세, 70세 분들도 충분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성비 구 건강보험이에요. 2024년 고고당은 변함없습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 모두가 인수가 되고요. 무할증 무서류로. 그래서 고지 후암 관련 담보만 인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사종 갱신형으로 종전환이 가능한데요. 여기 보시면 구분은 가성비 구 건강보험 혹은 355 이런 부분들이 보험료 차이가 좀 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갱신형으로 종전환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농협은 타사서기사도 가입 가능한 담보가 있습니다. 담보 중에 암 진단비는 타사서기사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특히 농협 같은 경우는 처부생명이나 아니면은 이런 데와 더불어서 일단은 그 누적을 안 봐요. 그래서 3억, 4억 이상 꽉꽉 차신 분들은 농협 가입에도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많이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건강할수록 스마트 안보험이에요. 여성 암도 똑똑하게 가입하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합 안진단비, 건강등급, 통합 전이암 진단비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여성 7대 특정, 전이암, 기타 피부암, 암수술비, 항암, 약물치료비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고 40세, 50세, 60세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로그인처럼 하나 로그인처럼 건강 등급으로 인해서 1, 2등급은 최대 35%까지 저렴하고요. 3, 4등급은 최대 20%까지 저렴하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소외감, 유방암 네, 가능하고요. 여성 7대 특정암, 위, 대장, 간, 폐, 유방, 자궁, 난소까지.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비도 타서 어깨 누적 없이 7천만 원까지. 특정 면역 이 부분들도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이제 겨울철 춥잖아요. 리치, 하우스 가정종합보험, 주택 임시 거주비 2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태풍이나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대설, 지진으로 인해서 주택 임시 거주비가 20만 원 매일같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또한 뭐 주택 화재 보험 가입할 때 급배수 시설 급배수 뭐 여기 설비 누설 손해 주택 이것도 200만 원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3, 4등급은 인수가 불가다. 그래서 노후 동파나 노후로 인한 손상 모두 다 가능하고요. 건축 연도는 이렇게 해서 20년 이하, 10년 이하 이렇게 해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주택화재보험 은근히 많이 가입해요. 화재도 기본이지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임시 거주비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네. 자, 간편한 설계로 설계 농협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농협은 이번 달 없네요. 농협은 죄송합니다. 농협은 이번 달 아무 내용이 없네요.